가시나가 눈깔을 안 까네. 야, 눈 깔아. 야, 이 기자 가시나가 오랜만에 파이팅하게 만드네. 몽타주 반반한 것이 미인계 쓰면 남자도 술술 잘난 모시겠어요. 좋다 좋아. 우리 가게에서 한번 일해 보실랍니까? 미인계는 무슨, 나 미친 게! 야, 방금 내 가슴 봤지요? 이게 확시야, 눈은 네가 깔아라.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확 처박히잖아. 확 처박히가 있어. 죄송합니다. 좋긴 좋은데 가시나 도가네. 뭐야 쟤? 야 대박, 너 진짜 UFC 투자 만들래? 맥그리거랑 붙어도 네가 이긴다 해. 내가 식권 10장 간다. 아이고 오늘은 사고치는 놈들 없나 봐. 조용하네. 야 어떡해, 교대로 눌려붙일까? 그럴까? 그러면 졸지 말고 밤새도록 사건 사고 잘 기록하고. 너 어디 가게? 아까 봤잖아, 여기선 내 미모가 너무 위험해. 내가 원래 꿈이 평화의 주군이거든. 내가 잠시 눈 붙이는 동안만이라도 이 강력반에 평화가 깃들어야 되지 않겠어? 아 알지? 기자는 근성이 생명인 거. 근성 있게 내 것까지 분량 챙기자.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. 경찰선 뭐 그 이불도 경찰서 건데. 씨, 아 여기 기자실이거든요. 그게 아니라 남자 숙취실이 공사 중이어서. 그리고 내가 이거 여기 덮고 잤습니다. 뭐 그러면 내가 먼저 덮쳤단 거예요?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. 다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. 내 다리를 왜 만져요?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. 여보세요. 그 향수 살인 사건 용의자죠? 단독 범행이에요? 확실한 물증이 나왔고요.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죠? 지금도 내가 형사님 일을 방해하고 있단 거예요? 갔다 와서 봅시다. 우리 얘긴 그때 다시 하고.